나하고 결혼 할 거야 말 거야? 어? 어? 대놓고 그냥. 대놓고 약간 그런가? 비슷하네. 나랑 밥 먹을래. 그거 비슷하네. 나랑 밥 먹을래. 나랑 뭐 할래. 이건 비슷하네. 어. 나랑 결혼 할 거야. 나랑 결혼 안 할 거야. 딱 이겨는 거야. 할 거야 말 거야. 딱. 아, 할 거야 말 거야로? 할 거야 말 거야. 정답입니다. 오! 오! 잘 맞춰. 오! 다 맞췄어. 야 얘네. 얘네. 야 왜 이래? 깡실하고 나하고 정말 궁합이 잘 맞나 봐. 오늘 가서. 아이고. 갑자기? 야, 굉장히 저들 쪽이시다. 오, 문재인 너 나랑 결혼할 거야 말 거야 빨리 말해. 친구들이 다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프로포즈했다고 합니다. 아, 문재인 너 친구들 다 있는 데서. 경희대 성악과에 다녔던 김정숙 여사는 대학교 1학년 축제 때 법학과에 다니던 문 대통령을 만났다고 합니다. 알랭 들롱을 닮았다고 해서 소개팅에 나갔고 처음 본 순간부터 콩깍지가 씌었다고 고백했는데요. 최근 한 인터뷰에서는 대학 새내기 때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무엇이 변했고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깊고 그윽한 눈빛, 나에 대한 신뢰, 세상을 대하는 원칙은 변하지 않았고 변한 건 흰 머리카락, 임플란트를 한 치아, 살짝 나온 뱃살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. 아, 바뀐 게 별로 없네. 중요한 것들은 변하지 않았네.